네. 아 이제 우리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우리가 지금 짤짤이 보라도 얘기만 했는데 이제 지방선거 전에 지금 민주당이 진짜 약간 아사리가 났어요. 아사리가 났어. 야 박지원 대단하대.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그 사과를 딱 하는데 혼자 있길래 아 이게 최대한 불쌍한 걸 연출하고 민주당에서도 납작 엎드려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사과하자마자 엄청 씹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단독 플레이였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별로 틀린 말이 없던데. 틀린 말이 없어. 근데 다만 이제 일단은 첫째는 뭐 지금 사실 경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 말씀드릴 필요 없고 여기 우리 다 선수들이야. 선수들이니까 이제 논평만 하는 건데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박지원의 단독 플레이냐 뒤에 배우가 뒤에 있느냐 이재명이 있느냐 뭐 이건데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알아본 바로는 요즘에 이재명 전화도 안 받는데 박지원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왜냐면 왜 이제 배우 세력을 왜 얘기했냐면 제가 저걸 어떻게 해 혼자 그렇지 30대 초선 의원도 아니고 이제 뭐 정치권 얼마나 들어온 줄 아는 20대 거기다 경찰이 압수수색했는지 검찰이 압수수색했는지 구분도 안 되는 경찰 검찰 잘 잘 몰라 경찰 검찰 구분도 안 되는 근데 진주 교수가 물어보니까 또 이상한 또 딴 얘기하고 딴 얘기하는 근데 잘 또 구렁이 담넘어서 넘어 가더라고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뒤에 이제 배우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거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배우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장면은 뭐였냐면 어제 이제 문 닫고 난리 났잖아 문 닫고 윤호중이 아 이제 비례회 안 해 그래 꽝! 막 안 해 막 이러고 막 그제 박홍근 개헌회가 나면 어떡합니까 이러시려면 저를 왜 데려다 놨어요 이겼잖아 그렇지 만약에 이재명이 배후에 있다고 하면 윤호중이나 박홍근이 그 정도까지 세게 못했을 거야. 그럼 맞지, 맞아. 그 정도까지는. 그럼. 근데 그 정도가 세게 했다는 건 단독 플레이라는. 단독 플레이야. 아 그리고 왜냐면 이재명도 당황했잖아. 이재명도 당황했잖아. 이게 왜냐면. 제 딸이 물고 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이렇게 사과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이렇게. 딸이 많냐? 그러니까 딸이 많아. 그러니까 개딸 뭐 무슨 딸 뭐 이렇게 많아. 하여튼. 이게 만약에 지방선거에 뭔가 이제 읍소 전략으로 하려면 다른 의원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 손들어주고 맞다 뭐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거잖아 아니 지금 야 선거 며칠 남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까먹으려고 하는데 짤짤이 얘기 다시 하고 짤짤이 저거 한다고 다시 하고 이제 와서 586 저거 다시 또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분 나와서 이게 선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다시 또 반발하는 거 아니야 박지원이 지금 혼자 지금 약간 혼자냐 단독 플레이 그건 확실해 혼자 혼자 플레이 하는데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나는 본 적은 없는데 볼 일도 없고 뭐 별로 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뭐 투쟁력이나 전투력이나 약간 이런 강단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내가 왜 아냐면 거기가 저 불꽃 불꽃단 엠번방 불꽃단 추적단 불꽃 이거잖아 추적단 불꽃 아 헷갈린다 거기다 맞아. 불이거든 불꽃 중에서 불하고 단 중에 불인가 그래 있는데 그걸 너 넷플릭스 봤냐 엠번방의 지옥 안 봤어 그 넷플릭스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 1번이 뭐냐면 엠번방 아니야 사이버 지옥 엠번방을 엠번방을 뭐더라 사이버 지옥 엠번방을 뭐뭐 하란데 그거야 나는 봤어 왜 봤냐면 거기 이제 주연이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잖아 와니가 그랬으니까 와니가 정치쇼 두 코너 출연하잖아 오늘 저 와니를 인터뷰를 했어 그거 엠번방 감독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나는 어제 봤단 말이야 거기 이제 추적단 불꽃이 나와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지원인 거야 불이 아마 박지원일 거야 불꽃 중에 불 불꽃 중에 불 그런데 그걸 보면 사실 그거 대단한 거거든 그럼 그걸 우리가 엠번방 그 사건 그냥 결과 나온 것만 신문에서 그렇지. 보니까 이 나쁜 놈들 막 이런 거 그 정도였지 완이랑 한겨레신문 김완이랑 그 다음에 저 JTBC 스포트라이트 팀 SBS 궁금한 이야기 Y 그 다음에 추적단 불꽃 여기가 그거를 파헤쳐나간 과정들을 보면 이거 보통 용기나 강단 없어서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실제로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그 재밌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아 그걸 보고 딱 공교롭게도 어저께 내가 그걸 봤단 말이야 오늘 김한 인터뷰해야 되니까 완이랑 저 감독님을 그걸 보니까 아 얘가 깡은 정치로 장난 경험 있고 없고 능력 이걸 떠나서 진짜 깡다구와 그럼 전투력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뭐 이재명 배우 얘기하는데 배우면 이렇게 안 해요 배우면 이렇게 안 해 지금 민주당에 아사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가 박지원 때문에 그러잖아
정치 평론을 잘하고 어떤 정치인의 행동을 해석하려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알아. 내가 맨날 그렇지. 인간 본성.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무슨 삼선이도 됐어. 뭔가 행동을 했어. 아무도 쟤는 왜 저러지 모르는데 백은 알아. 왜? 그렇지. 얘는 나는 삼삼 삼사주년 전 보니까 야 쟤가 저런 말은 저런 뜻이야. 표정만 봐도 알지. 아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 인간을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내가 추적단 그거 활동하는 걸 어제 레플에서 보고 나니까 아 그래. 그런 캐릭터라면 이걸 단독으로 진짜 밀어붙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그 인간을 보고 나 사람을 보고 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저 뭐 이거 한 이거를 한 건데 단독 플레이어 보는데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잘한 걸까? 그렇지. 아 그게 참 재밌는 거야.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완전 부글부글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 마치 난 박, 좋아. 그지. 이거 완전 혼 아수라니. 내가 보니까 박지원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 한두 개라도 더 이기겠더라. 내가 옛날에 냉정하게. 이 장면을 어디서 봤냐면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할 때 김태호 최고위원하고 싸우고 막 그럴 때 그만해! 웨이컷! 대표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만해! 웨이컷! 내가 그거 보면서 야, 그거 망했다 그때 망했다 갔다 갔어 이랬는데 이게 지금 야.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또 박지원은 할 말하는 사람이고 민주당 586은 다 구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더 열받잖아. 그러니까 또 계속 박지원한테 뭐라 그러고 박지원한테 뭐라 그러면 더 구태갖고 지금 완전히 지금 스텝이 꼬여버렸어. 내가 이제 박지원이 하는 말은 맞는 얘기야 다. 그럼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 586 용태해라. 그다음에 조국회관 건너 또 뭐 있었지? 최강욱? 최강욱 짤짤이 징계 선거 전에 해라. 짤짤이 했다고 징계받는 유일한 국회의원 됐고. 짤짤이 그러니까 사행성 때문에 그래. 사행성 때문에 1억씩 걸었나 보지 짤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또586 물러나라. 그다음에 이재명 송영길 당대표 나오지 마라. 그렇지. 또 뭐 있었지? 이재명 당대표 나오지 마라고 보면 이재명은 아니야. 그러네. 거기가 원래 그쪽이거든. 팬덤 정치 하지 말고. 그렇지. 대중정당으로 가라라. 문자폭탄 하지 마라 이런 그렇지. 거 사실은 그게 외부에서 민주당한테 다 주문했던 거거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외부에서 저 우리 보수 정당 계속질 때 태극기랑 그렇지. 뭐 저기 정광훈이랑 뭐 이런 거 태극기 강경 보수세력 선을 그어라. 그다음에 망언하는 사람도 입 조심해라. 그렇지. 이런 거를 주문했는데 못 하고 있다가 계속 선거 지나가 이제 준수선 등장하면서 바뀐 거잖아. 똑같아. 그럼 모든 하자면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에서도 민주당한테 주문하고 있는 것들이 딱 그 얘기잖아.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거야. 뭐 대단하게 한 게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내가 이제 왜 조금 이랬냐면 그걸 지금 해야 됐을까? 그렇지. 타이밍은 잘못 잡았지.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이번에 민주당 선거 무조건 질 거 아니야. 지고. 그렇지. 지금은 비대위도 물러나는 거거든. 물러나면서 야 내가 비대위원장 했는데 선거 졌어. 그러니까 난 당연히 물러날 거야. 난 이제 뭐 또 다른 거 추적하든지 뭐 그럴 건데. 근데 내가 이 두 당 있어 보니까 이 당은 진짜 헬이다. 그렇지. 이거 해야 돼. 그리고 확 던지고 나갔어야 돼. 타이밍이. 근데 지금은 제일 애매모호한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이 죽도밥도 아니야. 죽도밥도 당은 개판되고 선거는 더 골. 그렇다고 지금 최강욱 자 내일부터 선거 전에 최강욱 징계하겠습니다. 이것도 못해. 죽도밥도 아닌 상황이야 지금은.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야 박지원이. 그래서 나는 이게 뭐 말은 맞는 얘기인데 왜 이 타이밍에 저딴 식으로 질렀을까. 이재명도 당황하잖아. 당황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봐봐. 이재명 나만 살자 같기도 해 가끔. 이재명 나만 송영길 당대표 주. 근데 왜 출마는 왜 권유했냐 왜 찬성했냐 당신. 그렇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당에 들어오면서 나 정치 모르는데 왔어 하라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대표잖아. 내가 1등이지. 내가 얘기할게. 오팔 다 나가. 그렇지. 이래야 우리 살아. 문자 지랄하지 마. 폭탄 보내봐. 뭐라고 막. 이래야 와 죄 이럴 그렇지. 텐데. 아니면 지금 애매할 때거든. 딱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액션공도. 3X라진 그러잖아. 박지원 애국지사입니다. 그 타이밍을 엄청나게 잘못 잡은 것 같아 나는. 그렇지. 그게 왜냐면 옳은 말을 하든 그 타이밍과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세력을 만들어서 싸우느냐가 그렇지. 다 정부 감각이고 경험이고 이런 건데. 그래서 나는 이제 궁금한 게 민주당은 이제 지방선거 망할 거야. 아, 망했지. 아니 박지원 때문에 두 배 더 망하게 되겠어. 아이고. 그러면 선거 이후에 지도체제 재편에 따라 박지원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거를 나는
처음에 박지원이 이렇게 지르든지 선거 끝나면 비대위가 해체돼야 되잖아. 그렇지. 이제 비대위 나가면서 그렇지. 마지막 일성을 확 던지고 강렬한 인상 가지고 뒤로 쏙 빠져. 저는 이제 호련했던 라니언 그러면 아마 2년 후에 총선에 누군가 박지원을 찾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때 그렇지. 네 말이 맞았다 그러고. 그렇지.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면서 지방선거 패배해도 박지원 너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 이 템이 이렇게 지르면 이제 너 때문에 졌어라고 나오네. 너 때문에 씨 완전 개 야, 이게 된 거 아니야. 지금 그거 뭐 다 보니까 지금 오랜만에 이제 희생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로중도 그렇고 야, 너 야 입 안 닥쳐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 타이밍을 굉장히 잘못 잡았다. 저거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점에서 미숙하다. 하지만 그녀가 했던 그 말은 구구절 다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가면 총선도 민주당이다. 그런데 그렇게 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총선 한번 더 지방선거 지고 총선 지고 다음 대선까지 지면 그렇게 간다. 그렇지. 그쯤 돼야 가지. 그렇게 전까지 그렇게 갈 일 없다. 그러니까 나는 1도 걱정하지 않는다. 아니, 586 용태론 나올 때 너무 웃겼던 게 대선 때 한번 했잖아 송영길이. 근데 그 586 대장이 지금 나와 있어 서울시장으로. 그 막강해. 자기가 586은 다 용태야 된다 그러더니. 자기가 나왔어 선거. 사람들이 다 까먹은 줄 알고 근데 지금 박지원이 다시 환기시켜주고. 자기 너 거기 나왔지.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런 게 총선 안 나간다는 얘기했대. 에라이 씨. 그게 무슨 진짜. 자 리도라미님 사전투표 2번 꼭 찍고 교육감 보수 윤통 일주하게 해줍시다. 저거 얘기하는 건데. 사전투표 자 우리는 어차피 다 저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니까 2번 찍는 거야 이제 준투표로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교육감이거든. 교육감 문제야. 자 교육감 문제인데 단일화가 안 되잖아. 일단 경기도는 임태입니다. 그렇지. 예? 여러분 경기도 사시는 분 다 다른 동네 모르겠어 제가. 경기도는 임태입니다. 혼자 나왔어요. 문제는 서울입니다. 거기 당 표시가 안 되니까 교육감. 아, 서울은 이제 박선영 조전혁 저기 저 누구야 저 조영달 셋인데 조영달은 거기는 문제 있으니까 아웃. 그렇지. 왜냐면 거기는 무슨 뭐 할 때마다 나와서 끝까지 이번에도 조용달의 단일화 안 하고 버티면서 일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웃. 자 박선영 조정 중에 누구냐? 우린 저는 조전혁으로 갑니다. 조전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 전혁은 모르지. 아, 나 알아. 나도 한번 만나. 나 됐다 잘 알지. 오늘 아침에 통화했었거든. 사심이 들어갔는데. 또 조의원 되게 생겼어 지금 이러다가. 그러니까 진짜로 이 단일화가 안 되면 내가 여론조사 보면 조전혁 선배가 좀 더 위긴 하던데. 아니 내가 2016년 총선 때 경선 떨어지고 유세차 올라갔거든. 준스톤 유세차 한 세 번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 번 유세차 올라가니까 전혁이 형이 인천 출마 돼가지고 되게 좋은 그러니까. 사람이야. 그래서 화끈해.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는 저 임태희 혼자니까 상관없는데 서울은 조전혁으로 갑니다. 조전혁으로 간다. 사표를 방지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론조사상 조전혁이 제일 많이 나와. 지금 얼핏 보니까 그건 맞더라. 조희연 27%, 조전혁 20%, 20%. 박선영 11%, 12% 정도 나오더라고. 그냥 조용달 7%거든. 그러니까 조정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이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교육감을 먹어야지. 참 조희연인지 뭔지 저거 대단한 큰일인데 거기. 자 우리 팩폭이님. 박지원이 백날 오랜만한 뭐하나 그걸 이를 세력감에 올랐다는 게 대표로서 패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채널의 저 단독 보도에 보면 이거 해도 돼? 그 저거 읽고 있을게 내가 먼저 찾고 있어. 넘어갔어요. 박 대통령님 저 안산 사는 사람인데 남국이한테 안산 의원님 안산 관련 일 좀 해라라고 좀 전해주세요. 안산은 위기의 도시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저 지역에 가서 좀 일을 해야지. 걱정하지 마. 다음 총선 때 백마 타고 초인 하나 갈 수도 있어. 그 안산을 구하는 거지. 자 우리 메이킹님. 박지원은 민주당이 함부로 대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N번방의 범죄 속으로 파헤치기 위해 활동했던 추적단 불꽃의 불이었습니다. 니 아까 한 얘기다. 자 어제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은 뭐냐면 조 의원 교육의 최측근 인사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했었다. 그런데 조 의원 후보 측은 개인적인 모임이다라고 했는데 채널에 투체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조 의원 저 후보가 예비 후보처 직접 참석도 했었다. 민주당 시의원들하고. 기가 막힌다 아주 그냥.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는 지금 우리 당 예비 후보도 안 되는데. 교육감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 14명 참석한 데서 교육 정책을 논의한다는데 교육위원회 소속 6명뿐이고 문의는 교육 정책 간담회인데 사실상 조 의원 지지 표현 간담회로 파기됐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어. 뭐. 저쪽은 보수가 지금 조전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막아야 된다. 아 단일화되는 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전혁을 제일 강한 그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전혁 갑니다. 네. 자, 할 수 없어.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나는 교육감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정당 공천이. 그러니까 뭐 그 참 애매하긴 하지. 아니야, 나는 애매한 게 나는 확실해. 왜 보냐면 봐, 교육감의 정당 공천을 왜 안 하냐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소 문제 이유는 뭐냐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렇지,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안 하는 게 맞다고. 근데 그건 정말 개 같은 소리야. 난 그렇게 생각해. 왜? 헌법재 재판관도 일도 모르고. 봐봐. 자,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면 선거를 안 해야 돼. 선거는 가장 정치적인 얘기가 뭐야? 선거야. 그렇지. 보수 아니면 진보. 정치의 처음도 선거고 끝도 선거야. 그렇지 않냐? 그렇지. 무슨 어디 동네 농협 조합장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선거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한다? 그게 말이 되냐? 어쨌건 딱 보면 보수 쪽 교육감, 그럼. 진보 쪽 교육감 이렇게 나오는 건 다 아는데. 나는 이 말을 어떻게 선거가 정치적 중립성이 있냐 이걸 나는. 선거를 하면서. 그렇지. 선거는 정치 행위인데. 잘 교육감을 뭐 임명하는 그럼.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대도 않는 교과서라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저 이거는 교육감 선거제 폐지해서 광역 시도지사가 임명하라든지. 아, 임명직으로 가든가. 러닝메이트로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정당 공천하는 게 맞다. 선거를 할 거면은. 그래야지. 그러네. 무슨 선거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기 때문에 공천 안 되는 되도 않는 얘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당 이름에 안 나오니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누군지 잘 모르니까. 교육감도 누구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 또 박 대통령님. 아, 저기 메이킹님이 하셨구나. 아까 내가 그래서 읽어드렸고. 박지원 어린 나이에 권력이 보인다면 민주당 탈출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면 사선 보장한다. 저희가 20, 30대 여성 또 쓸고 다니니까. 아, 사실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거기다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오세이도님. 아, 아이디 재밌네. 정치하스타 화이팅. 이번 선거 국민의힘 압승합시다. 국민의힘 압승해서 민주당 분열이 일어나고 좌파들 분열되는 거 즐겁게 봅시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10년 내전 10년 내전의 시작입니다. 끝났어. 네, 칼스타이너님. 이재명의 무슨 딸들 딸 짤. 네. 자, 우리 그 다음에 루이실라님. 서울시 교육감은 조전역으로 유권자 단위로합니다. 그렇다니까. 아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될 때를 빌어줘야 돼 지금. 제일 유력하니까. 지금 제일 조위원이랑 붙어 있으니까. 우리 피터림님. 스톤 대전처럼 약간 질러본 거 아닌가요? 뭐가 됐든 이준석은 젊은 정치인들의 모델이니까요. 근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스톤 대전할 때 스톤은 옳고 그런 자기의 어떤 전략은 가지고 한 거거든. 여긴 전략 없이 그냥 딤비. 그냥 질렀으니까 조금 다르죠. 그럼. 맞아요, 저거는. 그리고 오늘 팬 스톤 대전 때는 선거가 많이 나왔잖아 그때만. 그렇지. 이거는 일주일 남았. 세팅을 다시 하고 두 달을 빡시게 돌리면 되는데 이거 일주일 남았.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짤짤이 징계 갑자기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민주당도 그지. 오늘 팬댐님. 제발 긴장해야 돼요. 방송 3사 여조 경기도지사 1.5% 차로 지는 걸로 나왔어요. 대전도 아깝게. 그리고 장성철님 13-4 이런 말 좀 하고 다니지 마요. 그리고 성철님 맨날 보수편을 하면서 보수만 욕함. 왜 그러는지. 준스톤 성상납을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믿고 전파하면 어쩌나요 진짜. 제가 준엄하게 꾸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철 형님. 준엄하게 꾸짖을게 내가 그냥. 자, 우리 엘렌시아 킴님. 박지원이 강단 있고 옳은 말을 하고 있다? 글쎄요. 20대 남성으로서 윤석열 되면 여자들 다 죽는다 호도하고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 미친놈 취급하고 사과해놓고 다음날 이준석 성삼납 물고 늘어지고 말해 진정성과 무게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박지원이 어저께 그러니까. 밤에 암흑 속에 산다 그러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 체제는 암흑이다 뭐 그런 썼거든. 근데 뭐 그거는 나는 일도 동의 안 하지만 그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이 그렇다 치고 그렇지. 나는 이제 옳은 말은 고고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느냐 그 부분만 나는 따서 말씀드린 그치. 거지. 뭐 어제 페북에 썼던 그 얘기는 일도 나는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 체제 난 너무 해피해. 그러니까. 난 좋아. 아무 그냥 세상이 밝다 나는. 세상이 밝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게 이건 뭐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프로디테님. 테디 없는 3일 1년보다 길게 느껴집니다. 제주도 잘 너 제주도 가냐? 그것까지 다 하시네. 아, 나 한 번 얘기 했나? 여기서 안 했어. 그래? 내일 박현주님. 갔다가 아니 한 번 했는 거 했던 거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내일 갔다가 바비수술님. 제 동생은 민주당입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 찍으라고 커피를 쏩니다. 민주당 뽑는다고 커피만 얻어먹고 우리의 국힘으로 손가락에 가는 것을 꼭 눌러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선거는 꼭 해야 우리 윤통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투표 작도 작은 국힘으로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하여튼 우리 박지원 전 비대위원 박지원 비대위원장 왜 자꾸 전이라 그러냐? 박지원 비대위원장 때문에 지금 곧 그럴 것 같지.
지금 완전히 이게 난리 법석이는 민주당 얘기 잠깐 했고요. 진짜 민주당이 계속 안 좋은데 그 위에다 지금 약간 기름을 확 이제 부어버린 게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면 이 사람 얘기를 해야겠죠? 자, 우리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